자, 1번. 다음 지도에서 우리 국토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자, 러시아의 북쪽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러시아니까 러시아의 남쪽에 있죠? 틀렸어요. 2번. 남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다. 남쪽은 대륙과 연결이 안 되어 있죠? 북한이 막고 있죠? 3번. 북이 45도에서 50위에 있다. 북이 45도에서 50위 사이에요? 아니죠? 북이 40, 우리나라 남한만 치면 38도에서 30, 2, 3도까지 정도 보이네요. 그죠? 중국과 일본 사이 위치에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니까 맞죠? 답은 4번.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울릉도에서 볼 수 있는 집의 형태로 눈이 집안으로 둘러오는 것을 막기 위한 둘러싼 외벽이 있다. 이게 뭐예요? 우대기라고 하죠. 2번에 3번. 3번에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 거.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에 건주해. 그럼 도시에 거주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교통이 혼잡해지겠죠?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지겠죠? 일할 사람은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러면서 실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4번. 다음 세 곡의 퀴즈의 정답을 알맞은 것은 자연환경이 인간이 삶에 영향을 준 사례, 더운 여름을 나기게 만든 시설, 한옥에서 바닷가의 사이에 빈 공간을 두고 나무를 깔아 만든 마루. 뭐예요? 대청 마루죠. 4번에 1번. 5번. 다음은 국토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국토개발이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국토개발이란 국가에서 국토를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개발하여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균형있게 개발하는 거래요. 균형있게. 뭐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일단 공항이 건설되면 그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주변에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인천공항이 있지만 부산공항에도 있고 강원도, 광주공항, 이렇게 제주공항 여러 군데다가 건설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리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방에도 다 다리가 건설돼야겠죠? 그래야 국토가 균형있게 건설하고 간척지 개발도 마찬가지고 우주 개발은 국토하고는 연관이 없죠. 아직 우주는 우리의 국토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국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땡땡 식문. 마을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아주 적게 낸다. 각 가정마다 무슨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선생님이 뭐가 모르겠는데 지속가능 발전 뭐 신재생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 그래. 신재생 에너지. 그러면 조력은 안 되나? 조력은 이거 무슨 힘이에요? 밀물과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서 바다가 이렇게 쓰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조력은 왜 안 되지? 마을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아주 적게 낸다. 각 가정마다. 아, 각 가정마다 발전시설을 만든다고 했지? 그러면 각 가정마다 조력발전을 만들 수가 없죠? 원자력도 만들 수 없죠? 천연가스도 만들 수 없죠? 태양광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태양광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무조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 태양광인 게 아니에요. 그죠? 7번. 다음 보기에서 기업 간의 경쟁 모습을 알맞게 고른 것은 기업 간의 경쟁으로 뭐가 좋을까요? 일단 A기업 있고 B기업 있고 C기업 있고 D기업 있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소비자가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 많아질수록 질을 높일수록 우리가 뭐 A가 질 좋은 물건을 만들면 A 기업에서 사겠죠?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런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기술을 개발해야겠죠? 맞아? 기술이 좋아져야 질 좋은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네. 스마트폰 생각하면 되겠죠? 스마트폰이 뭐, 만약에 A 기업만 팔면 A 기업이 1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B, C, D가 나왔어. B가 75만 원에 팔아. 그러니까 A가 무조건 100만 원에 팔 수 있겠어? 아니요.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더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기억 니은이죠. 8번 다음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경제성장을 위해 누구의 노력? 고속전철이나 항구건설, 수출을 늘리게 다른 나라 관계 맺기. 이거는 정부죠. 정부에서나 고속전철이나 항구나 수출 다른 나라 외교를 맺겠죠. 9번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토의 주제는 뭐냐?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해야 돼. 우리 제품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면 좋겠어. 다양한 수출을 상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돼. 이것은 국가 경쟁력 키우기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역시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홍보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번 국가 경쟁력이란 건 뭐예요? 국가 경쟁력. 자, 우리나라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어. 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팔라 그래. 어? 네. 자, A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일본에서 만들고 중국에서 다 만들죠. 네. 자,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에 홍보하면은 뭐가 주겠어? 얘네들 홍보를 안 해. 그러면 경쟁력이란 건 뭐야? 얘네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물건이 더 잘 팔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거죠. 일본과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나라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다. 이게 경쟁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래. 자, 봐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도 팔고 일본도 팔고 중국도 팔아. 자, 이렇게 한번 팔면 스마트폰을 사던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 쓰겠지. 어? 웬만하면 잘 안 바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쟁을 높이려면. 그렇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거나 또는 인도 같은 새로운 시장에 다시 팔면 되죠. 그쵸? 우리나라는 계속 뭐 부강해지니까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내용을 잘 써. 오답노트에요. 10번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알맞은 것은 내일 저녁 9시 30분 동안 지구촌 불끄기 행사를 실시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전략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자원고갈인가? 네. 그렇지.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으니까 아껴 쓰자 이거죠. 10번에? 4번. 11번.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알리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은 한복 패션쇼, 태권도 시범공연, 외국인 친구 사물놀이 다 전통문화인데 다른 나라 화폐 수집하는 건 전통문화 관련이 없죠? 네. 11번에 3번. 1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주적인 참여 방법,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대표를 뽑거나 사람들과의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뭐예요? 12번에 12번에 1번 투표하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람들이 의견 충돌이 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뽑는 거예요. 그죠? 네. 13번 다음을 보고 알 수 있는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자, 움찜이 있었다는 건 거주 생활을 했다는 거,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다는 거는 곡식을 저장했다니까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네. 답은 4번. 즉 농사를 지으니까 한 곳에 정착되어 살기 위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14번에 다음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
당근황금 이야기 쭉 갔어. 자, 이거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건국 이야기 맞죠? 여기 보면 아사다를 어디 있나? 여기 아사다를 도읍으로 있죠? 자, 농사를 짓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 바람, 비, 구름이 농사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자연환경들이에요. 그죠? 네. 농사를 굉장히 중요시 하겠다. 중국, 일본 등과 무역을 했다는 내용은 없죠? 네. 1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진흥왕. 자,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기다려 마무리하고 갑시다. 이런 문제는 제일 좋지 않은 문제예요. 진흥왕이 신라 전성기 1급 왕이라는 것을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선생님이 이런 문제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은 알아야 돼요. 4세기, 5세기, 6세기로 나누면 6세기가 신라죠. 어느 왕? 진흥왕. 4세기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끌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죠? 백제의 근초고왕. 5세기는 고구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을 함께 항상 얘기해요. 왜냐하면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북과 서쪽, 동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장수왕은 남쪽으로 넓혔어요. 최전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번 다음 설명을 보고 기억이 해당하는 나라. 이건 어느 나라예요? 발해죠. 발해. 2번 17번 다음 유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있는 신라 귀족들의 생활 모습은? 나무주사위에 같이 귀족들 놀이문화 여러가지 발견했다. 뭐예요? 다양한 놀이를 하며 여가를 즐겼다. 17번에 3번이에요. 그죠? 네. 18번 다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 왕관 고려 건국이라 써있네요. 그죠? 네. 왕관이 고려를 건국했다. 19번 다음은 고려의 인물들이 한 일을 정리한 거다. 공통점 알맞은 것은? 다 거란, 여진이죠? 다 북방민족이죠? 북방민족 침입에 맞서 싸웠다. 19번에 3번이죠. 20번 다음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알맞은 것은? 고려의 국제 무역항은 어디에 있어? 병랑도에 있었다. 21번 다음 기억이 알맞은 들어갈 인물은? 이성계가 위화대 회군에서 새 왕조 조선을 세웠다. 21번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유물 세계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기록유산 직지심체요절 4번이죠 이 추구기는 뭐예요? 그렇지. 강수량을 측정하는 거죠. 어느 나라야? 이게 조선. 앙벌군은? 해시계죠. 이것도 조선. 네. 상감천자는? 고려. 23번 다음 그림에서 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알맞은 거. 조선시대 세종이 농업 장려하기에 농민의 오랜 경험을 모아 만든 책. 농사직선. 23번에 2번. 자, 봐봐. 경국대전은 뭐야? 법전이에요. 법전. 훈민정음은? 한글. 상강흥실도는? 충효. 예. 의에 관련해서 많은 백성들한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계층은 최상위 신분이었다. 관리가 됐다. 서예 그림 밴드를 즐겼다. 양반이죠.
24번의 1번 다음 조사보고서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일본의 역침략을 극복한 조선. 자,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 조선을 침략했는데 이순신이 한반도 대첩에 승리했다. 의병과 관군이 진주. 이거는 어느 임진왜란이죠. 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